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슈가데코 신상몰드 중에 이 자물쇠 하트쉐이크 몰드가 귀여워서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어요. 세트로 만들면 잘 어울릴 것 같은 하트 열쇠 프레임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한 1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. 이대로 3시간 정도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탈영해볼게요. 색을 이렇게 나눠 부은 게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 되게 불안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그럼 뒷면 사포질 해줄게요. 그리고 앞뒤를 막을 필름을 잘라줄 건데요. 이 쉐이커에 맞는 필름지가 따로 있어서 이 필름지를 두 장 잘라줄게요. 뒷면 먼저 붙이고 파츠들을 채울게요. 이제 뒷면 먼저 도밍 해줄게요. 이대로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이 앞면을 꾸미기 전에 나머지 작업을 하는 동안 뒷면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목공풀을 발라서 보호를 해줄게요. 이제 앞면도 꾸며주고 도밍까지 할게요.
이대로 3시간 이상 또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하트 자물쇠와 열쇠 키링이 완성됐습니다. 몰드 두께가 꽤 있어서 이렇게 단차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좋고 요 고리 부분도 있어서 키링 달기도 좋고 마음에 드는 몰드네요. 그리고 글리터로 이렇게 하트를 그려봤는데요. 해보니까 글리터로 그림이나 글씨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해봐야겠어요. 그리고 안에 넣은 빨대 파츠를 워터 쉐이커에는 처음 써봤는데요. 액체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예뻐요. 워터 쉐이커 파츠로 정말 추천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